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땅에 부어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주가 덮인 땅에 생명의 떡 예수님이 복의 근원으로 오셔서 연대 날짜를 따라서 이루셨나이다. 이제 재림도 역사가 끝나가운데 마지막 다섯째 나팔이 불었나이다. 이제 끝날 때 주님 공중 오시고 여섯째가 불면은 수정통치로 들어가는데 알곡이 되어야만 되겠나이다. 죽도록 충성하는 남은 종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있고 또 끌려가고 있나이다. 인간 힘으로는 할 수가 없나이다.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잡아당기면 될 준비 싸우니 택한 자를 중앙지단으로 모아주시고 병든 기둥이 되도록 그 3대 무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7장은 재림 때 신약 종말에 있을 일, 이 계시대로 4대 강국 일어날 것을 꿈을 꿨고요. 그 4대 강국의 해석과 또 결론은 넷째 짐승하고 성도와 싸워서 이긴 사람만 세시대 가고 넷째 짐승에 잡혀간 사람은 예수 믿어도 육체 구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잡혀갈 거요, 이길 거요. 그럼 다니엘 세 친구 따라가면 돼요. 전 3년 그다음 말씀을 지혜를 받고 말씀 따라가면은 3일만 죽었다가 하늘로 가는 겁니다. 죽을 각오 됐지요. 죽을 각오 됐는데 새벽에 교회 안 나오는데 무슨 거짓말하세요? 죽을 사람이 새벽기도 못 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내말 틀렸어요? 맞아? 그래도 괜찮아. 왜? 뭐 옥신 아래나 힘들어 보아 그렇지. 그말 맞지요? 그 말도 맞아.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벨론의 중심이 돼서 그 구약 종말 보여줬어요. 이제는 구약이 지나갔으니 예수 재림 때 신약 종말에 있을 일, 이 세계 돌아가는 것이요. 셈의 장막.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한국은 팽의 축입니다. 유다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 중국, 중공, 러시아, 일본, 다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고마운 사람들이요. 예? 미국 국무장관 왔다 갔지요. 우리 때문에 왔다 간 거예요. 그 야베장과 도와준다고요. 그것이 미국이 첫째 짐승 사자고, 두째는 영국이고, 불란서, 러시아가 내 짐승이 나와요. 2600년 전에 우리 형님 다니엘이가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지구는 이 다니엘 세도를 안 되면 이 성경이 거짓말이요. 예? 하나님 거짓말 못하죠. 그게 어떤 일에서도 다니엘서를 알아야 된다. 또 따라가야 된다. 그 다니엘이 되어야 된다. 다니엘도 다 아담 후손이요. 선악과 먹은 씨가 다니엘씨요. 근데 하나님이 택해서 쓰면 다니엘 되는 게요. 2절에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이상이 묵시입니다. 계시 이상이 앞으로 될 일들. 하늘에 내 바람이 하늘은 보좌를 가르쳐요. 이땅 위에 보좌. 하늘에 내 바람이. 바람이 몇 개인데? 네 개.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큰 바다 태평양이 아니고요. 혼란스러운 세상. 이 세상이 혼란한 바다와 같아요. 그 용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용은 꼬불꼬불 묘에 다니는데, 산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산에 있대? 바다에. 그 무슨 바다? 인도양이요? 혼란한 세상에. 6000년 동안 용의 세상. 그 사람들이 혼란스럽지요. 불안하고, 흔들리고, 갈팡질팡하지요. 선악과 질이 있어서 그래요. 다 그래요. 거기 병원 가면 우울증이 나죠, 우울증. 나이가 많으면 다 거기 있어요, 우울증이. 예? 잠도 잘안 오고. 눈을 감아도 자꾸 눈이 뜨이고. 시간 자는데 30배는 됐어. 응? 그 선악과 질이요. 어린애들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래서 여름에 참외 같이 굴고, 응? 어린애 키워봤죠. 배가지고 핏줄이 다 썼어. 왜? 먹고 잤기 때문에. 근데 나이 들면요, 본색이 드러나, 본색이. 요즘 산에 가면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잎이 피지요. 뭔지 모르게 한결꽃인지, 이제 뭐, 이제 안 된지 무슨 뭐, 그러나 가을 되면 다 본색이 드러나. 그렇죠? 인간도 본색이 드러나. 이런 본질이 뭐요? 선악과요. 그걸 뜯어서 다 없애버려야 돼. 그냥 놔둬야 돼요. 그 잡초 같은 걸 뽑아내고 예수 씨를 심어서 예수 닮아줘야 되지. 그 인간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몫이요. 그 하나님 택한 자는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는 성령을 보내서 열매 맺게 해요. 인간은 열매 못 맺어요. 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좋게 되고 잘 살고 복 받고 승리하고 싶지.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그 지옥이 텅 비었어요. 사람들 안 갑니다, 지옥에. 그 하나님 지옥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가야 돼요. 할수 없이. 가기 싫어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그 어디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3절에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짐승이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이 땅에. 예? 동물들이. 근데 다니엘이 본 동물은 네 가지라. 네 가지만 봤어요. 네 가지. 이 4대 강국, 국가들. 그첫 번째 짐승이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위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독수리는 날개 빠지면 끝난 거예요. 독수리는 기어가네요. 날아다니죠. 그 날개는 그 힘을 가시는데, 첫째 짐승이 뭐니까 알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 답을 달아놨어요. 17절 보세요. 이네 짐승의 해석이 나와 있어요. 예? 그네큰 짐승은 네 왕이라. 지구 종말에. 그래, 강대국 왕이 네 개란 말이요.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 돼. 하늘이요, 세상이요. 세상에 일어난다. 종말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내 나라가 오면은 성도나 가까이 왔다. 그 말이요. 꼭 알아야 되죠. 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 다니엘 이렇게 계시한 것이 예수님 재림에 계십니다. 그 지금 4대 강국 되게 되지 5대 강국만 됩니다. 예? 희한한 거요. 지금 미국에서 한반도 핵전쟁 나면은 몇차 전쟁을 했어요? 아니, 그말 못했어요. 큰 전쟁을 했어요. 2차 대전 다음에 이런 큰 전쟁이 없다는 거죠. 그 2차 가면 몇 차요? 바보야. 이 3차도 몰랐어, 사람들은. 이 3차 전쟁인데. 예? 지금 3차 전쟁이 왔어요. 그럼 5째 끝나면 3차 전쟁이요. 5째 나팔 끝나면 3차 전쟁이라니까. 그 다음에 몇째 나팔 들어가요? 6째 나팔로. 그 후3년이 몇 년이요? 후3년이 몇 년이야? 3년이지. 후3년이 몇 년이냐? 3년 반이지. 그러면 천년시대 가는 거예요. 그게 70주의 마지막이요. 그런데 2차 대전 언제 끝났어요? 45년도 끝났지요. 그 유엔은 언제 창설됐어요? 45년도 10월 21 날이지. 그때 힘센 나라가 다섯 나라요. 예? 미국, 영국, 불란서, 소련, 자유중국. 자유중국. 근데 45년도 전쟁이 끝나서 유엔이 창설됐는데 앞으로 전쟁하지 말자, 3차 전쟁 하지 말자 했단 말이요. 유엔이라는 그 영어가 안전보장 이사회란 말이요. 이 지구에 전쟁이 날 것이니 막자. 힘센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막자. 그 유엔 현장이란 말이요. 우리나라 반씨가 사무총장 왔죠? 그 대통령 출마했다가 또 들어가. 응? 한번 해보지 그래. 예? 가만히 안될것 같아. 이제는 포기했지. 거기 지구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운전대 돌린다고요. 그럼 다섯 나라에서 중국이 대만도 쫓겨났어요. 레닌 스탈린이가 낙하산처럼 혁명하니 못해도 가만히 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했단 말이요. 54년 됐어. 그래서 20년 동안 8천 명을 죽이고 기독교를 박살내고 자본주의를 쫓아내고
공산주의를 만든 것이 중국이 중공이 된 거예요. 중국은 다섯째 나라요. 그런데 중국을 쫓아내고 넷째 나라에 중공이 들어갔다고요. 그게 미역불소라. 근데 중국이 중공으로 가는데 다섯 강국이 돼서 5대 강국이 거기 이사야 18장에 이사야 19장 18절에 다섯 선거 때 주님 재림한다. 중앙재단 세워진다. 그 말이요. 굉장한 일입니다. 이것이요. 아시아 문제가. 예언이 성취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 대만도 쫓겨났죠. 장대석 씨가. 거기 싸워. 우리가 진짜 우리 중국이다. 그 어쨌든 넌 쫓겨났으니 가짜니까 우리가 진짜 중국이다. 그래. 유엔에서 중공을 받아줬어요. 어쨌든 받아줬다니까. 1971년도 10월 1일 날이요. 유엔에 가입했어요. 그럼 49년도에 중국이 쫓겨나고 중공인데 유엔에 가입 신청서를 냈어요. 우리도 받아달라. 우리 13억인데 받아달라. 여기에서 너는 살인국가잖아. 안 되지. 그래. 바꿀 수 있겠어. 17번을. 그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야. 그 여조야 다섯 성급 되지. 니 지금 네 성급인데 4대 강국인데 다섯 강국 5대 강국. 예? 그래서 여줬어요. 몇 년도 여줬다고요? 71년도 10월 1일 날 여줬다. 근데 언제 또 소련이 잡아갔다고요? 75년도? 75년도 5.15 유다 승리에 아수르 올때 쇠뿔 뽑았어. 쇠뿔. 여기 7장도 나가죠. 쇠뿔이 나오고 2사 8장에 아람이 뭐라 하면 부지개가 불때에서 지금 북한이 큰일 납니다. 불때입니다. 집에 불 붙으면요 큰일 나. 저 인천에 지금 소래 어시장이 불타서 알밤에 240세 전포가 탔는데 돈이 1억 5천만 원 소리 났대. 이게 물고기도 못 사먹겠어. 다 불타서. 그래서 세계는 한국의 중심입니다. 유다가. 우리 한국에서는요 하나 일 못해요. 그 한국은 어떻게 있어서 하나님이 안 버린대. 유다는 안 버린대. 우리가 그런 말 자체가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이 창설되고 중국이 쫓겨나고 중국이 들어왔다 또 쫓겨나고 또 4대 강국 된 거지. 내 천사요. 내 나라요. 그 중국이 쫓겨났다가 중공이 들어왔다 나간 것이 예표 시대 순례 시대라 그 말이요. 그 계시록 7장에 내 천사 바람집 잡았지요. 예? 그 바람집을 놀랐대. 바람집을 가지고 그 다른 천사가 여봐, 우리 인을 쳐야 되거든. 바람집 인치까지 잡고 있어. 그말잘 듣더라고요. 그럼 내 천사가 강해, 다른 천사가 강해요. 그렇지. 그게 유다가 핵심이요. 유다가 머리똘이요. 수르바벨 머리똘이요. 그래도 안 믿어. 또 따라해. 못 믿어. 안 믿어져. 그 제정신이 아니야, 그죠? 제정신 못 믿습니다. 이말 됩니까? 응? 농사짓다 와가지고 환난 소리가 다림줄을 잡았다. 머리가 뚫어졌다. 하나님 인을 줬다. 아니 미친 사람이죠. 제정신입니까? 그렇게 완전히 가시밭에서 살고 있다고요. 가시밭에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마귀는요 마귀 새끼 안 잡아먹어요. 예? 마귀가 마귀 새끼 잡아 같어? 잘 기르지. 마귀는 예수 새끼만 잡아먹어. 그 예수님은 잡혀먹으면 또 부활시켜. 그 마귀가 모르고. 때려 죽이면 1차 벌왕이야. 이 수지 맞았다게요. 아벨부터. 순교자 수지 맞았다. 여러분 지금 핍박 받고 있어요. 핍박하고 있어요. 예? 나는 뭐 핍박도 안 하고 핍박받지도 않아. 그 인간도 아니야, 그거는. 뭐 하나 해야 돼. 핍박받든지 핍박하든지. 예? 그 뭐할 거요? 핍박받아요? 그럼 전도해야 돼. 자꾸 전도하면 마귀가 와서 때려. 하지 말라고. 그럼 주님이 상을 줘. 면류관 상급 계급장 올라가. 예? 새 시대 가서 조금 한 군수나 돌사 돼야 되지. 반장할 거요? 새 시대 반장? 예? 따라요. 이 땅에서는 반장도 못했지만은 새 시대 가면 군수를 한다. 군수가 뭐야? 군의 임금이 군수지. 서울은 구청장. 구청장도 힘들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층의 계급이라는 것은요 이 한으로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되지. 내가 할 수는 없어요. 3일도 못 가. 변질돼.
예수 마음으로 성신이 우리를 기계로 써야 되지. 그러면 다니엘이가 계시받은 대로 지금 400하고 남았지요. 그 해석해서 써요. 땅에 내 왕이라 했어요. 내 짐승은 내 왕이다. 17절에 그내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이 일어날 것이로되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천년시대 무궁시대 영생 영원이다. 그내 나라가 지나가면 끝이다. 그 넷째가 누구냐? 넷째가 핵심이요. 넷째 하나 둘 셋은 셋은 자본주의 미용불 쏘고 미용 뿌리고 넷째는 러시아 쏘고 이런 말이에요. 이게 북방군대 바벨론. 그리고 형님 다니엘 셋이 가서 이겨서 싸워가지고 응? 2장부터 이겨서 3장도 이기고 6장도 이기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면적인 재림 때 7장이 이제 우리가 본 계시란 말이죠.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 사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예 소련은요 사정없어 나가망치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 못 살아 그래서 탈북하는 거예요. 예? 소련에서 자본주의 많이 넘어와요. 북한에서도 남한에 탈북한 사람이 3만 명이 더 많이 넘어와요. 또 외국에 가버리고 공산주의는 용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이다 귀신. 그 넷째 짐승하고 싸워 이긴 사람이 스룹바벨 머리돌이요. 그 믿어집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다 그냥. 이 성경이 믿어진다? 보통 사람 아니요. 예? 공산주의는 신이 없다케. 정말 신이 없습니까? 예레미야 17장에 하나님의 신은 천지 충만하셔. 안 계시는 곳이 없어. 예? 안 계시는 곳이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유. 이유가 있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려고 이 말씀이 우리 가는 길이라니까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단 말이요. 인자는 기록된도 간다. 그 인자에 붙은 가지도 간다. 그래, 종말이 여기까지 왔다 이래요. 그 핵심이 뭐냐? 다니엘 7장에 4대 강국 종말에 성공하라. 그럼 앞으로 가서요. 자, 5절. 다른 짐승고 둘째는 곰과 같다. 그 바다에서 난 짐승 미국인데요. 미국의 출발은 AD 1771년에서 출발해서요. 미국, 영국에 살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1787년에 헌법이 제정됐어요. 미국 헌법이, 국가가 세워진 헌법이 제정됐어요. 그 미국 역사요. 한 250년 안 돼요. 우리는 5천년, 반만년 역사야. 우리가 어른이야. 미국은 애새끼들이야. 나라의 나이가 250년, 250살, 우리는 5,000살. 그, 어디가 더 높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5,000살이야. 응? 몰랐지요? 그, 미국이 최고자였지. 우리 손자놈들이야. 금방 생겼어, 이제. 왜? 다니엘 7장 이루려고 생겼다니까요. 자, 5절. 다른 짐승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곰도 힘세지요? 곰 만나면 좋은 사람 다 잡아먹어. 그래서 곰이 어딜까? 미국 다음에 영국이야. 힘이 좀 약해, 곰이. 사자보다가.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래서 여기서 동그란 거곰 맞지요? 곰이 색깔이 뭐야? 한 가지가 아니야. 흰 곰, 붉은 곰, 흰색 곰. 곰 색깔이 많잖아요. 무서워. 그, 내가 추운 지방사를 북극해요. 얼음 속에 산다니까. 그곰 새끼는 아주 예쁘지요? 오모짜 같어? 생활력이 강해. 그런데 강대국은 이 땅에서 힘이 세다, 이 말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은 4대 강국인데, 이거 누가 나오라 했어요? 하나님 보낸 거야. 어떻게? 2600년 전에 다니엘이 계시대로 왔다, 이 말이요. 그럼 우리도 계시대로 왔다, 이 말이요. 그 우리 다니엘에서 언제 깨달았어요? 74년도에 깨달았다. 그럼 이 목사님은 이내재 목사님 계시를 다니엘에서 몰랐죠? 알면 안 되지. 각자 사명에 따라 되는데. 거기 있는 예표들이 여기 와야 되죠? 그거 안 온대요. 왜요? 소경 키면 그래요. 왜? 그 다음은 복잡이 안 돼요. 그 안전인데 좋은지 모르겠네.
아니, 2015년도 12월 대 주님 재림하다가 다 모아 500만 원하고 지금 합숙했는데, 그 누구 지금 고척동 가면 그 단식이 있을 거야. 헤어지지 않았을 거야. 미련에 빠져 또 기다릴 거야. 아무튼 17년도 또 12월 달에 주님 또 재림을 할것 같아. 내 생각이 그래. 예? 귀신은요, 절대 안 물러섭니다. 막 달라붙습니다. 그 조보진이하고 조보, 동생하고 보진이, 동생이 누구지? 안 사보세요? 아, 조완수. 누구야? 뭐, 조완수 둘이가 그 갔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해. 전화 못 받겠지. 틀렸으니까. 그럼 찾아가야 될거 아니오? 하나님 쓰는 재단 어딘지, 학교에서 어딘지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자는 보내주고, 안 택하면 보내버려. 예? 오고 가는 건요, 주인이 하지. 청년들이 못해요. 여러분이 이래도 주인이 보내서 왔을까요? 감사하고 겸손하게 잘 복종해요. 천만 성도 가운데서 한국에 여러분을 먼저 뽑아 보냈다고요. 별로 잘생기도 못했는데, 응? 인물도 별로 없는데, 응? 하나님 보기는 참 예쁘게 본가 또 그렇게요. 중학교 보내줬지. 그 여기 교회 섬기는 데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응? 죽도록 충성하고 웃으면서 삽시다. 잉? 웃으면서 그 얼굴이 찌푸리면 큰일 나요. 좀 웃어봐요. 자, 웃는 게 좋아요, 우는 게 좋아요. 그 우리 유다는 웃지만은요, 이 사대강은요, 얼굴 찌푸리고 살아요. 왜? 사자가 웃는 거 봐서요. 사자가 이렇게 하면 무서워. 그 둘째 곰인데요. 곰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1100 AD 1140년에 나라가 세워졌고요. 영국의 영토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개. 북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이세 개가 영국의 본토입니다. 그래서 곰이 말이요, 한몸한편 몸을 들어서요. 그이 입에, 이 사이에는 세 갈비뼈가 물렸는데 참 정확해. 영국 영토가 세 개인데 하나님 알고는 갈비뼈 세 개를 다 물은 거예요. 그 갈비 먹고 싶네. 갈비대, 갈비. 응? 영국이 대제국이 영국인데 강대국이요. 그 아프리카 땅을 응? 다 점령한 거요. 영국에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름은 리빙스톤입니다. 그 사람이 선교하러 갔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사방 가보니까 아이고 다이아몬드가 가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일반 고 돌로 알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다 빈병 사이다 까먹고 빈병을 갖다 주고 다이아몬드 집에 아이들 공개돌 봤는데 아줌마 이거 깡통 줄 테니까 그이 애들 공개돌 주세요. 아이고 그 양반 이 귀한 깡통을 줍니까? 공개돌이 귀한 줄 모르고 그래서 책을 썼어요. 리빙스토리가. 탐문 기자가 돌아다니는 데서 전부 기록했어요. 그래서 책을 펴냈더니 영국 사람들, 야, 가보자! 그래서 가니까 정말로 다이아몬드가 있더란 거예요. 그래, 큰 부자가 됐어요. 갈비대 세계에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고기를 먹으라. 강대국이다. 미국 사람들은 권총 들고 가서 아프리카 사람은 가자 그 끌고 가서 노예 시장에 팔아먹었어. 요즘 사람 하나 몇백만 가요. 송아지는 얼마가? 송아지는 200만 원? 사람은 한 사람 살면 얼마 좀 사요? 사람 사고 팔았어. 노예 시장에서 흑인종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왜? 아 하은비가 누구입니까? 누구? 노아의 몇째 아들이요? 그놈의 저주받았어. 그래서 아마 하암이가 처음에는 노랬는지 하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까맣게 됐어. 입에서 말이 잘못 나가지고 딸아이가 아버지 옷 벗었다. 그거 하면 안 되거든. 아버지 옷 벗어도 입혀줘야 돼. 자식 놈은. 자식은 부모 수치를 덮어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자랑 다 삼아서 자랑거리라고 형님 보고 동생 보고 여봐 여봐 형아 동생아 아버지 옷 벗었어. 그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형과 동생은 혼입을 들고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 자식 안 보려고 덮어줬는데,
하면 광고를 냈단 말이야. 돈좀 버는 모르겠네. 광고 내고. 그 아버지가 깨났어. 참, 술이 사람을 망칩니다. 응? 술 먹으면 폐가 망신이요. 예, 술 먹은 사람한테 말해보자, 손 들어봐. 남편이 술을 먹는데 두드려 맞았다. 많을 거야. 많아. 아, 예수 안 믿으면 술 먹기 뭐 먹습니까? 예? 꾸정 뭐 먹습니까? 술 먹으면 두드려 패는 거야. 그 노아도 술 먹어서 포도주 먹고, 그 홀딱 벗었어. 이 사람은요, 술이 들어가면 자 웃어버린다니까. 열이 나가지고, 그 망신당해서, 그 아들 하나 망쳐놨다니까요. 근데 그 새카매. 그 과학 문명이 없어. 아프리카 땅도 좋고, 지하자도 많은데, 이걸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갖다 주는 옷도 입고 살아. 아프리카 사람도 요즘 옷 입지, 그 구제품이잖아. 우리나라도 구제품 6개월 동안 옷 입었어요. 나도 시골 교회로 구제품 왔어요. 보따리 갔다 오면요, 거기 와사수도 있고, 오바디에 돼요. 와사수 처음 보는데, 미국에 다 떨려도 그 기지가 좋더라고요. 한국은 그때 무명옷으로 입을 때인데, 6.25 그때. 그럼 이제 헌금 얻어가지고 쫙 들어가지고 팔 입고 동네 폼절 다니죠. 내가 이제 와사들 이거 입었다. 웃기는 거죠. 지금은 아프리카 그렇게 살아. 왜 아버지가 잘못해서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았어. 근데 노아의 큰아들 샘은 하나님은 샘이 하나님이다. 못을 박아놨어. 그 샘이 하나님의 축복에 딴데갈 데가 없어. 야벳 땅, 야벳은 물질이 많아가지고 샘에 집어서 같이 복 받으라. 그 초막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제물이 한국 안 왔어.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 국무장관 보내서 한번 가보라. 우리 갈 곳인데 미리 갔다 오느라. 그래서 어제 왔다 갔단 말이죠. 그 사람 좀꽤 잘났죠? 응? 사람 같이 생겼지? 그 우리보다 계급이 나죠. 우리는 영권이고, 그 물권은 물권. 영적 권세, 그거는 세상 권세. 6절에요. 그 후에 내가 또본적 다른 짐승, 그 포범 같은 것이 있는데, 포범은 불란서예요, 불란서. 불란서가 포범인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아프리카를 4등분해서 불란서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머리는 뭐요? 정권이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넷으로 나눠졌는데요. 첫째는 서부 아프리카, 둘째는 북부 아프리카, 또 동부 아프리카, 또 적도 아프리카. 아프리카 땅이 넓으니까 네 개로 나누어서 불란서가 차지한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고 나눠 먹자. 얼마나 세밀합니까? 이 세계가 한국 중심으로 세밀 장막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미국도, 영국도, 불란서도, 소련도 다 우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동방 역사, 선진 국가, 세계 통일, 상식 사회 일타에 원수 잡는 싸움이 이루기 위해서 원수가 생겨났고, 우리는 선택받고 지혜받고 다니면서 해석되었고, 응? 또 지금 배우고 읽고 있단 말이요. 다른 교회는 다니면서 다짜도 몰라요. 응? 그 만난 마태복음 해, 마태복음. 사도행전하고, 마가복음하고. 그게 지금 하고 2000년 했는 걸 왜 자꾸 뒤집어서 다 끝났는데. 응? 때를 때 양심 먹고 때를 따라 가야 되는데, 때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응? 여러분, 마치 만날 유치원만 다녀야 돼요? 대학도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장로교회 유치원이라. 유치원. 유치원이 뭐 배울 거뭐 하세요? 머리, 어깨, 다리, 팔, 그거면. 머리, 어깨, 다리, 팔, 그거 한게 유치원 아니요? 아,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다할 때가 왔어요. 우리 75년부터 다 밝혔다고요. 이사야 연대 65년, 히스기야 14년, 예? 모든 연대. 그 성경의 연대로 짜여져 있어요. 연대. 그 신명기 32장 7절에 너희는 역대 연대를 생각해서 물어봐라, 아비한테. 연대에 대해서. 노아는 몇 년이요? 120년. 끝났어. 120년 되면 더살 수가 없고 살아봐도 죽음이야. 근데 몰라가지고 집 짓고 땅 사고 시집가고 장가 가다 보니 폭발 죽었어. 아니, 그거 싸다. 120년 안 믿다가 물속에 빠져 죽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잘 죽어도 해야 되지. 그러면 노아 때가 주님 재림 때 같은데, 우리는 70년이 끝났다, 이게. 75년도. 끝난 세상에 뭘 바라보느냐? 새 시대 바라봐야 되지. 같이 불러요. 저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그 가려면요, 미움을 많이 받아야 돼. 쫓겨나야 돼. 짓밟혀야 돼. 무시당해야 돼. 험악한 길 가야 돼. 남은 야곱이요. 지금 가고 있어요? 무시당해? 험악해? 정 떨어져?
대답이 없어. 그럼 재미있어요? 살맛나? 살맛났나? 슬프다 알이 얼마나 날란 호련이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그렇게 우리 한국을 세배장과 한국을 위해서 중공도 중국도 소련도 미국도 불란서도 영국도 존재한다 그 말이요. 그 주인공은 세배장과 유다다. 유다. 유다가 주인공이다. 예? 유다 아시오? 뭘 알아요? 야곱의 몇째 아들이요? 유다가 넷째 아들 잡고 그 하나님이 뭘 줬어요? 축복권, 영권. 역대상 5장에 보면요, 땅의 장자는 요셉이지만 주권은 유다다. 유다지파. 그 마귀가 유다를 공격하니까요, 유다가 장가 가서요, 유다 마누라가 남자죠? 아니야? 근데 아들 셋 놓고 마누라 죽어서 그 유다가 호불렙이 돼서, 예? 아들 셋인데 부인이 없어. 그 큰아들 장가 보내서, 어? 그 이름이 다 말아먹었어. 다말이야. 맞죠? 그래서 또, 애리 죄를 지니까 하나님 쳐서 죽어서, 그 둘째 아들이 오난이지? 오난. 오난이가 또 죄를 지어서 또 죽어서 하나님은 택한 자의 집을 다스려. 죄 지면 때리펴. 막 죽여버려. 그 씨가 없단 말이오. 그 셋째 아들이 세나지? 그 애가 아주 어려. 그게 큰 며느리한테 줄 수가 없어. 씨가 아직 안 생겼어. 감자 씨가 안 생겼어. 그래서 집에 보냈어. 누구를 보냈어? 며느리를. 언제까지? 시동생 클 때까지 진정 가 있어라. 그 가서 계산해 보니까 시동생 나이가 20살 되는데 연락 안 온 거 왜 안 오느냐? 유다가 걱정이 돼. 그 며느리가 남자 잡아먹는 사람 같아. 그래서 세자도 주면은 죽을까봐 안 보내. 그게 다말이 참 머리 좋은 여자요. 이래 다말 배워야 돼요. 내가 좋은 집에, 아브라함 집에 시집을 갔는데 씨를 못 받았다 이게야. 그 여자는 씨못 받으면 여자 가치 없어요. 여러분, 여자가 애못 오면 칠거지하게요. 우리나라도. 예? 좋잖아요. 그럼 씨 있는 여자 데려다가 씨를 받아야 되는 거지, 씨바지. 예? 여러분, 연속곡에 씨바지 봤어요? 돈 받고 몸 파는 거야, 씨바지. 그럼 아브라함 집에 씨가 예수인데, 예수가 태어나야 되는데, 마귀나 놈이 못 나오게 맥을 잘라. 맥을 잘라. 그 하나님은 맥을 잘랐는데, 마귀가 이렇게 이어줘서 땜질해서 땜이 땜질째 땜이 샤서 땜 해서 이어나서 그래서 예수가 태어났다니까요. 참 기구한 인생이야. 다른 집들은 제대로 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굴곡이 많아. 응? 죽고 또 장가가고 또 며느리 또 취해서 아들 놓고 이 도저히 사람으로는 해서 안 될 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어. 그 방법 말고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본 놈들이요. 우리나라 겁이 나가지고요. 장소가 나면은 일본이 망하니까 한국의 산맥에 이 쇠말뚝에가 박아 쇠말뚝을 산에 갖다 장소 못 나게 박아 밤에 잘 때 가서 비밀로 응? 그래도 술밥을 나왔다 잘래 응? 마귀는 이제 별짓 다 해요. 그게 미신이지 미신. 응? 그 이회창 씨 그 부모 무덤에도 칼이 박혀서 누가 대통령 못 해놓고 칼 박아놨다 그래. 그 정적이지? 반듯하지? 반듯하. 지금도 높은 사람들 어른들 무덤에는 칼이나 창이 박혀있어. 왜 밤에 몰래 가서 박아놔. 왜? 이 집을 망하라고. 응? 그게 마귀 행동이야. 응? 이 장혜빈이 아니 장혜빈이. 예? 자꾸 절하고 누구 망하라고 기도하지? 할 수 없고. 그 사약 먹고 죽었잖아. 사람이 나빠. 그러면 유다는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마귀가 못 잡아먹어요. 유다 집이 박살 났지만은 하나님은 비밀로 그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가 남자한테 중년이 늙었는데 그 며느리를 어떻게 몰라봅니까? 며느리가 뭐 분유를 발랐다. 뭐 화장을 했다. 뭐 가발을 썼다. 옷을 바꿔 입었다고 그 며느리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맞아. 근데 유다는 몰랐다니까. 그게 멍청하다 이게요. 아니 며느리가 옷을 바꿔입으면 다른 여잔가? 글쎄 나는 여러분 옷 한번 바꿔서 얼굴 보면 다 알아. 근데 유다는 몰라봤다니까 자기 며느리를. 나 그거 볼때 웃어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가 바보입니까? 미쳤습니까? 응? 돌았습니까? 어떻게 자기 며느리를 보고 아니라고 동침을 했다? 응? 그럼 알았으면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하지. 사람 양심이 있는데 몰라서 했지. 그 3개월 후에 졸다가 보니까 임신이 됐어. 응? 그래서 알게 됐지요. 그래서 쌍태가 났죠. 베레스와 세라. 그게 여신 족보라니까요. 하나님은 뱀을 만들 때 너는 나를 대적해도 나는 너를 쓰고는 잡아버린다. 그 불쌍한 사람 누구냐? 뱀에게 쓰임받은 사람. 그 일곱 무리 짐승들, 열뿔들, 무신론자, 이방교, 불교. 뱀에게, 용에게 쓰임받고 용 따라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고은 씨가 시인인데요. 불교 중을 10년 했다 돼. 10년 하다가 아무렇게도 안 돼서 종교를 택할까? 세상 가서 그 중복을 벗고 시인이 됐어. 고은 씨 아시죠? 아래 텔레비전에 그말 하더라고요. 나는 몰랐더니 많아. 나는 날 때부터 기독교인이야. 불교 간 적이 없어. 응? 우리 어머니가 나왔고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때 인기 딱해. 등이 엎여서 가는데 교인들이 전부 날 쳐다보고 예배를 못 듣는다. 그래서 할수 쫓겨났다. 엄마가 쫓겨났대. 그래서 그래 사람들 지당이 되니까 쭉 나가서 밖에서 그래서 쫓겨났다. 그때부터는 모자식이 생긴 것 같아. 근데 그 교회 몇번 가다가 우리 집에서 10인데 3분 교회 갔어요. 요즘은 그게 애견하겠대 또. 그게 목사가 내 이름 지어줬어요. 서로 사람 다 순박할 순자. 얘는 아주 순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순박해. 아, 이름이 그래. 이름이 서로 순박해. 근데 세이수든 가더니 결혼생 가더니 이래자 나보고 큰대자 빅강자야. 대박이 터졌다. 대강이 최고요. 큰 빛이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어둠을 발하라. 그게 있어요. 빛을 발하라. 그게 대강이요. 갈릴리 빛이 예수님이요. 기도원 빛이 대강이요. 계룡산의 큰 아름다운 소식이 대강이요. 이 목사님 나 때문에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에서 한 사람이. 그나 만나서 난 경상도 우성인데 최수미가 데리러 왔다고요. 오다가 막에 가요. 네, 밑에 김천에서 교통사고 나서요. 택시가 냈다 깔아버려서 그때 그 12월 달인데 오바코드 뚜껑 있죠. 그걸 입었는데, 지나갔어, 택시가. 그안 터져 죽었어. 죽었다고, 아직 안 죽었어. 안 터져, 안 죽었어. 그래서,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부흥회가, 부흥회. 무슨 부흥회? 계시러 가자고. 좋다. 그 3일 해보고, 좋으면 일주일 하고, 그 계약을 했어. 그 자기, 난 일주일 사례 그만 받겠대. 그 시골 사람도 공짜 줘봤거든. 사례가 완전히 좋다. 이게 그래서 3일 하니까. 은혜가 쏟아지는 것만. 세이사가 불러서, 모든 원수, 물론 1시간 불러요. 그러면 사람들 아마 이렇게 일어서, 일어서. 모든 원수. 처음에. 그래, 3일 하고. 좋으니까 일주일 하고. 한번더 하자. 또 7일 또 하고 14일 해서. 그 14일 끝나니까 12월 26일 날이요. 그래서 내가 따라갔어요. 새로, 계룡산에 성탄 조신하고 따라갔어. 하니까 새 이름을 줘요. 큰대자, 빛강자를. 근데 빛강자 큰대자 받은 사람이 네 사람이야. 나 혼자 아니고. 근데 다른 다 죽어버려서 나만 남았어 이제. 네? 큰대자 빛강자 좋긴 좋은데 하나님이 니도 대강이다. 니도 대강이다. 줬는데 사명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가서. 네? 불러가서요. 이 목사님 체남도 대강이야. 정대강이. 그냥 살아있어요. 세일 안 하고 장교 같이.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 여호와의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읽어보라 했어요. 그러니까 74년 읽어봤어요. 알만하더라고요. 그 책을 썼어요. 강의 책을. 서툴하지만은. 응? 서툴해도 답은 답이야. 응? 아무리 뭐 매끄럽고 번들해도 답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응? 정답이 단일 사명자만 할수 있지. 그 외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이제, 1917년도에, 네리 스타르리가 나가망치 듣고 나서, 계시록 8장, 일곱 대접을, 일곱 나팔을 부는 거예요. 대지가 아니고 나팔. 나팔지야. 그렇게, 하늘의 동기, 세면의 동기, 40년 동안, 땅 3분의 1을 불태우고, 사람을 1억 3천만 원 죽였다고요. 그게 넷째 짐승의 활동이고, 그러면 7절 보세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그 앞에 뭐 사자나 곰이나 포범은 보통 짐승이고, 넷째 놈은 아주 무섭다 했어요. 그 자본주의는 공산당보다 약해. 공산당이 자본주의 잡아먹어요. 그 2장에서 수지구상이, 우상이 둘이요. 수지구상, 수평우상이야. 수지구상은 다른 2장이고, 7장은 수평우상이야. 수평우상은 다 지나간 거 버리고, 남은 거, 발각이 남았어. 따라하시다. 저라도 발각은 발각이야. 그 발가락에 우상이 뭐로 쌓여져서요? 진흙, 철. 그 철은 하나고 진흙이 세 개야. 그게 미국, 영국, 프랑스 진흙이 자본주의고 철은 넷째인데 더 지독해. 그래서 철과 진흙을 붙여서 빡! 빡! 하게 진흙이 깨져서 그 철만 남았어. 근데 2장에 보니까 46개래. 뜬놀이, 이 우상의 발 진흙을, 철을 내다 때리니까, 그러면 가루가 되는 날 가고 다니 보니까 돌이 태산이 되어서 그게 성도 나라요. 여러분 돌이죠? 철이요? 돌이요? 그 예수가 머리 돌이요? 우리 새끼 돌이요? 그 예수님 같이 산다고. 1000년 동안. 무궁토록 살아, 무궁토록. 응? 자, 또 극히 강하고 또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무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자본주의가 달라. 짐승은 짐승인데 저울 든 짐승이 있고 칼든 짐승이 있어. 그 계시록 6장에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예수님이 책을 받았는데, 일곱이 도장에 찍혔는데, 도장을 떼어보니, 첫째 도장을 딱 이렇게 하얀 말이 멸류관 쓰고 해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렇게 하는데, 또 이길로 두번 이기는데, 3절 보니 붉은 말이 칼 들고 화평을 취하더라. 붉은 말. 공산당이 나왔다. 그게 17년도부터 나왔단 말이야. 러시아 땅이야. 그래서 쟤네 모든 짐승과 달라. 그 자본주의하고 공산당은 다르단 말이야. 합하면 자본주의가 죽어. 망해. 또열 뿔이 있으므로 그 위성 국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 이 뿔이 이상해서 10개 뿔이 있는데 이 무슨 넷째 짐승 나라에는 뿔따기가 4개거든요. 소도 뿔이 2개고 코뿔소는 뿔이 하나지만 코뿔소가 코뿔이 뿔이죠. 코뿔이 뿔 아니요? 그 코뿔소 뿔이 몇 개야? 1개지. 소는 몇 개요? 말은 몇 개요? 말뿔이 없다고? 있어. 이빨이 위에, 아래에 두 개야. 깨물어. 뿔은 또 맞는 건데, 말은 뿔을 안 줘서 깨물라고. 개도 뿔났죠? 개도 깨물어. 고양이 뿔났어요? 깨물어. 여러분도 뿔 없죠? 깨물어. 그 깨무는 것이 무기야, 무기야. 근데 뿔이 10개가 났는데, 다니엘 보니까, 그 이상한 짐승이 4개 짐승 뿔이 10개야. 가만보니 작은 뿔이 나와, 작은 뿔이. 10개 중에 작은 뿔이 나와. 그래서 셋을 뽑아. 그 10개 세고 7개잖아. 작은 뿔이 뭘까? 이게 계시록주의야. 그게 다니엘 8장에 구약 종말의 4대강국 성도 나라인데 구약에 헬라가 마지막 나라거든요. 신약은 로마부터인데 그 헬라에서 4분국이 나와. 그 북쪽에서 실크스 왕조. 남쪽에는 이집트 왕조가 싸우는데 북쪽 계유자가 에피파네스 BC 176년에서 나 172년에서 165년까지 2300주년 약 7년 동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뿔이요. 그래서 여기 작은 뿔은 따라합시다. 헬라의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로마의 뿔은 네로 황제 소련의 뿔은 훌초프 여기 똑같은 놈들이야. 거짓말. 계율자들. 작은 뿔이야. 그 작다고요. 무시하면 안 돼. 응? 작다고. 예수님도 정말 개자식 작은 천국이에요. 무시하면 안 돼. 마귀도요. 계율로 위장해서 적게 나온다고 무시하면 안 돼. 예? 분명히 성경 볼걸 봐야 돼. 짐승 국가에서 시대마다 작은 뿔이 나왔다고요. 계율자. 평화공존. 그래서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답이요. 이사 8장에 있어요. 예? 자, 아람 에브라임이 유다 원수지요. 이사 7장 4절에. 근데 8장 보니, 이사야 집에 아들이 둘째가 태어나니, 소련이 와서, 아람 에브라임을 잡아가는 거요. 그게 65년 될 때요. 예? 그 1910년도 한일합방 되는데, 일본이 대신 들어와서, 북한 중공 대신으로 들어와서, 우리 한국 괴롭혔는데, 연대가 65년 되니까, 75년도에, 74년도에, 이사 두 자도 태어났어요.
근데 러시아가 와서 아수로 와서 이다 원수를 잡아가. 두 부지갱이를 잡아간다고요. 그 북한은 언제 망한 거요? 75년도. 5.15에 망한 거요. 그 소련은 막대기로 왔는데 유다원수를 잡아갔지만은 유다원수는 진짜 부리갱이 아니고 막대기야. 그럼 24.10장 5절에 아수르는 진노 막대기 했어요. 유다 땅에. 근데 36장 7장에서 히스기야 13년에 전쟁해서 3년, 그 히스기야 13년에 전쟁을 하는데 이사야하고 히스기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룻밤 잤더니 송장이야. 그게 75년도 5.15란 말이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히스기야 정권인데 대통령 된지 14년에 우리나라 전쟁이 났다고요. 그 눈에 못 봐서 성경은 봐서 그리고 구약은 봐서 히스기야 정권이 전쟁 났다고요. 근데 눈으로 볼 때가 뭐냐? 볼 때까지 뭘 진도를 뭘 먹고 기다리래? 오늘 아침에 겸죽 먹었죠? 쌀밥 먹었어? 참말안 듣네. 주일날 겸죽도 그래서 겸죽을 다음 주에 겸죽 거래요. 콩나물도 반 통 사다 놓고 쓰레기도 좀 삶에 넣고 미더치 좀 넣고 수제비 좀 넣고 수제비 그래서 갱죽 끓여 맛있어 그 건강식품이요 안 먹은 사람 질병 나죠 내가 다 먹을 테니까 맨날 쌀밥하고 고기고 뭐 이렇게 갱죽이면 갱자도 모른다 따라서 갱죽이 갱식이야 그것도 모르고 갱식이야 우리 어른들 그렇게 불렀어 갱식 야 오늘 갱식이 끓여 그 김치 시그런 거 넣고 응? 식은밥 넣고 그게 참 맛이 좋아요. 죽거리에 쌀밥 넣으면 안 돼요. 식은밥 넣어야 돼, 식은밥. 별걸 다 하네. 나이가 많으면 알아. 맛있어요. 나도 많이 먹어봤지만요. 근데 배고파 먹었지 뭐, 없어서 먹었지, 있어서 먹은 게 아니고. 지금은 갱식기를 안 먹을 거야, 안 먹어. 안 먹어, 손 들면 안 먹어. 난안 먹는다. 갱식 안 먹는다. 그, 한 번은 먹어봐야 되겠다. 먹겠다. 맛있어요. 그 고장에 풀면 또 맛있어 고추장 갱식 고추장 풀면 붉은 것이 얼큰하게 맛있어 응?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부자가 됐느냐 응? 북한은 굶어죽고 자식 잡아먹는데 왜 한국은 부자가 됐느냐 2사 37장에 금년부터 풍년이 징조라 토들나무 심고 딱 먹고 또딱 먹고 또딱 계속 먹어버려 그 먹다 보니 40년 먹었어 우리나라 사람 뭐 양식 걱정 안 합니다 요 가게 가보세요. 전부 쌀이 막 무거워 빠지잖아. 그거 요즘요, 소 줘요, 소. 묵은 쌀소 준다고요. 어떡한 거 버릴 수 없고. 전에는 김정일이 줬는데, 이제 못 죽으니까, 돼지죽 소 주잖아. 자, 우리 재단이 애가당 중앙재단인데 지금은 못 봅니다. 감춰놨습니다. 예? 성경도 전통이 감춰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있어요. 따라해요. 전통이 감춰놨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큰일 나, 예? 이 재단, 하나님 재단 무시하면요, 난리 난다고요. 여러분, 아비나다 말이야, 아비나다? 법궤를 20년 못 써서, 그 아들이 둘 있어. 우사와 아호야. 근데 다윗이가 법궤를 못 쓰러 갔어. 그 사람이 매일 법궤를 우차에다 속아 끌고 가는 거요. 예? 뭣도 모르고, 하나님 성경 방법 몰라가지고. 그래서 낙원에 타장 받고 이렇게, 소가 말이요, 곡식을 먹고 살잖아요. 곡식 냄새가 돌았단 말이요. 그래서 빨리 먹으려고 쫓아간다. 자, 이렇게. 이 뒤에 벗개가 움직여, 요동해. 그 영문도 모르고, 뒤에 가서 우산은 벗개가 떨어지니까 깨지잖아. 그러니까 딱 잡았어. 그럼 하나님이, 야, 너좀 잘했다. 포착장 초대 아니요? 포착장 고사하고 사망을 저버렸어. 야, 너 허락 없으면 내 몸에 손대는 거야. 예? 예수님 몸에 손대면 병이 나요. 예? 근데 이 노막 병자도 예수님 몸에다 보석줄을 묶어서 저주받았어요. 그 허락 없이 벗개 손진 우사가 죽었다. 저기 블레셋에서 벗개가 일곱 달 잡혀갔다 돌아올 때에 유다 사람들이 밀보리를 매는데 소가 사람이 없이 벗개를 싣고 온단 말이오. 그것도 신기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 속에 뭐가 들어가 보자 하고 벗개 문을 열었어요. 몇명 죽었어요? 5만 명? 70명. 많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다 지금은 수르바벨 구의사 재단에 손을 대면은 이 재단이 무슨 재단이냐 함부로 말하면은 죽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훈용 구약은 교훈이요. 예? 맞다, 틀렸다, 역사 안 났다, 역사 났다. 그걸 몰라요. 인간은 몰라요. 이 재단은 학계에서 하나님 재단이고 지대 놓은 사람이 못 맞힌다.
왜 갑니까? 마쳤는데. 마쳤는데. 왜 갑니까? 안 믿어져. 예, 믿으십니까? 이 세상 다 뺏겨도 이제 다 뺏기면 안 되지. 중앙키나 기둥이지. 그럼 세세 왕권이지. 그럼 내가 왕되면 내 마누라 왕비가 되지. 네? 또내 아들, 딸은 왕자이 되지. 그 남의 부모 노릇 잘하라고요. 부모 손들어 봐요, 부모. 손도 잘하면 어떠니, 이제. 부모가 아니야, 그러면? 그 자녀가 없단 말이요? 왜손안 들어? 다시 부모 손 들어요. 부모. 그러면 얘는 왕이 되면은 그 아들이 뭐야? 왕자지. 그럼 아들이, 야, 우리 어머니 이상하게 갔는데 왕이 됐단 말이야? 야, 내가 왕자야? 그것도 몇 년? 5년? 50년? 세세. 저 실감이 안 나네. 아니, 밭을 보다는 사람이 무슨 왕이 왕이야? 그 세상에는 밭을 보라도 하나님 왕 시급이 되는 거지. 예? 사람은요, 선택을 받아야 돼요. 특히 여자들은요, 왕권에 속하면 팔자 권치는 거요. 예? 나이세 집에 시집 가면 팔자 권치지요? 그때 살았다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 사실이 사실이잖아요. 왕이 장가 가면은 그 여자가 뭐요? 왕비지? 예? 그 왕의 아들 넘으면 뭐요? 왕자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육적도 그렇고 영적도 그래요. 응? 그럼 앞으로 회복이 됩니다. 다윗왕 회복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이가 말했어요. 다윗아, 하나님이 너를 안 버린대. 너희 집에 네 아들이 성전 건축한대. 잡혀가도 술을 빼면 돌아온대. 그때 됐어요. 그러면 여기 9절부터 그러면 넷째 짐승에서 적은 뿔이 공상과 계술자인데 58년부터 계시록 9장 다섯째 나팔에 나왔다고요. 홀초포강. 그래서 이 뿔이,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 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거짓말 박사요. 아주 거짓말을 박사같이 해. 그래서 아담 해가 죽었어. 응? 죽었다니까. 그 아담 해를 죽인 뱀이가 지금 헬라에도 나왔고 로마 정부에도 나왔고 지금 기독교 정벌에 나왔다. 그것이 오늘 소련의 평화공조 계율정치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협상하면요,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다원론, 예? 이방 종교 협상주의는 심판의 대상이요. 거기 계시록 17장, 18장이요. 9절부터요. 내가 보았는데, 다니엘이 봤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제 짐승을 심판하고 왕노릇하는데 그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철에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예수님 주변에 천군 천사도 있고 우리 예수 신부들이 순교자가 많아요 또 변화사도 많고 따라합시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책이 17권의 선지서입니다. 응? 선지서 17권. 예수님이 아버지 받은 책이요. 그 책들을 심판하는 거요. 그 예언의 책을 한마디라도 버텨든지 빼면은 재앙 같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4대 대선지, 12소선지, 또 예레미야 가서까지 합하면 17권인데 이걸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요. 그 한자가 아니라 통째로 다 빼먹거든. 장로교는 그러게 육체는 살 길이 없어요. 예? 여러분 육체를 살리는 의사가 나타났어요. 예? 근데 이름이 유명이 아니라 하나님 감춰놨어요. 그 분명히 의사도 의사인데 영생을 주는데 안 쳐도는 거야. 간판이 없어가지고 간판이 있지 세계 중앙교회 몰라서 안 쳐도는 거야. 여기 서울 사람 아프면 어디 가요? 서울 대학병원 가지. 그 줄로 섰어. 6개월 돼야 간대 지금. 신청하면은, 어? 이거는 신청하면은 금방 안 가고, 유별에서 순서가 그렇게 됐대요. 그럼 서울대학 가면 다 고칩니까? 에이, 이거 의사도 죽더라. 그러면은, 영적 문제. 세일 중앙교회가 세워진 지가 74년 9일사 아닙니까? 근데 환자가 안 찾아봐, 환자가. 나 환자인데, 몰라가지고, 어? 아, 광고가 잘못된 것 같아, 광고가. 그 광고 하세요.
육체를 거치는 세일 중앙회가 세워진 지가 50년이 됐습니다 하고 광고를 하라고요. 그 사람들이 살기 싫어한 것 같아. 죽기를 원하는 것 같아. 응? 영생하면요. 눈이 번쩍 떨어지는데 영생 좋아하네. 하기야 또 아담부터 영생을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영생입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뭘로요? 책대로. 이 계시 5장에 여호와의 책이요. 아들에게 줘서 독생자야 네 유월절 후기했다. 이 책으로 초막절 심판하라. 그 책을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요. 예? 이내자 이내자. 근데 예표가 순이 분명히 예언을 밝히는 우리 제단이 이내자 후계자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 한 사람은 북쪽에서 한 사람은 헤돈에서 와서 둘이 만났어. 근데 헤돈 사람이 원수를 해산과 같이 막질 밟아 죽여버려. 그게 45장 고리에서 나면 베사살 목 잘라지. 11절 그때 내가 그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할렐루야. 다니엘 봤어요. 짐승이 죽었어. 그게 짐승 정권 러시아가 죽었어. 언제 75년도 5월 15일에 붉은 깃발 꺾어지고 은폐 십자가 세웠다니까요.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죽은 사람 산 사람 다 심판받아야 돼요. 네?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다린다 했어요. 13절 내가 또밤 이상 가운데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요. 그 다니엘이가 이상을 보니 인자 같은데 예수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어. 왜 다니엘은 예수를 못 봤거든. 인자 예수를 못 봐. 우리는 봤지만은 우리는 마태복음 봤잖아요. 그래도 구약은 예수가 영으로 계셨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인자는 마태복음 인자요. 구약은 인자가 아니요. 영의 영. 영으로 계셨다고요. 그 다니엘은 구약 시대 사람인데 이분이 인자 같은데 하실 모르겠네. 그래 뭐 해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게 예수가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뭘 받아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심판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예수님 만왕의 왕인데 2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보여줬어요. 이 계시록의 계시록. 계시록 11장에 세상 나라 지금 나라 되는데 옮기지 않을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 유다의 왕 예수님은 왕인데 망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죽은 게 승리지 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에 올라갔어요. 그래도 안 믿어. 유대인들 안 믿어. 예? 안 믿어. 그들 안 믿는 예수를 믿죠. 그분 다 소신데 꼭 만나야 되겠어요? 꼭 만난다? 안 만나면 어쩔 것인데? 응? 재림주 안 만나면 어쩌려고? 꼭 만나야 돼요? 어린애가요? 젖을 먹여 살지? 그 어떤 놈은요? 엄마가 젖줄만 먹고 안 주면 안 먹어. 그 비실비실 바이러스 걸리면 죽어버려 병들어서. 요즘 노라 바이러스. 응? 설사나는 병. 애들. 신생아. 그 육적이 그렇다면 영적도 이 예언서가 젖인데 이사야 55장 포도주 저주 사모를 했는데 안 먹는 거요. 그러면 죽어야 돼 살아야 돼. 그 이사야에서 안 먹으면 다니엘에서 안 먹으면 영적 사람이 죽어버려. 이 영적 양식인데. 그럼 애착 생긴 애들은요 엄마만 지나가면 막 울어 빼달라고. 그 엄마를 좀 애착하니까 저놈이 얼마나 배고파. 그래서 일이 바빠도 저주고 일하러 가는 거요. 그 남편이 왜 늙었냐고. 얘 젖달라고 울잖아. 한대 얻어맞아, 이게. 듣게 맞다고. 그래도 엄마는 맞아도 좋다게. 젖을 줬으니까. 예? 우리 예수님도 젖장사인데, 맞아 죽어서 이따가 와서 젖준다고.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젖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근데 새벽에 새벽 기도 왜안 나와? 저는 새벽에 젖이 마셨는데. 예? 원래 애들은 새벽에 젖 먹어요. 저녁에 먹고 자다가 오줌 다 싸버리면 배고프게 새벽에 젖 먹지 말고. 그래서 시켜먹으면 10시까지, 10시까지. 얘도 안 기도 많이 가네. 예?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젖은 엄마고, 영적인 젖은 성경이니, 성경을 다 먹어야 변화가 된다. 그 말이요. 그 15절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뇌케 한지라. 다니엘이 이 번묵신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요.
뭐 짐승이 네 마리 나는데 네 개의 짐승이 이상한데 또 예수님이 왕이 되는데 또 통치하는데 이걸 알 수가 없어. 그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그 하나님이 풀어줘서 다니엘아 걱정 마라. 이건 내가 하는 일인데 너는 바람아 쓰나 네 동생들 하게 있게. 예? 그래서 16절 내가 그 곁에 모신 자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이르되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자, 다니엘 물어봤죠. 하나님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알려주지. 그래 17절이 그거요. 그 다니엘 궁금한 거냐. 첫째 둘째 셋째 짐승 아니고 넷째 짐승 넷째 나라가 궁금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도 미국이 걱정 아니야. 소련이 문제야. 미국 우리 편이야. 소련은 마귀 편이야. 그 소련을 때리는 것이 수륩밥의 머릿돌이요. 그 학계에 서가서는 머릿돌 재단인데 초림이 아니고 재림 때 초막질을 쓰는 재단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신분입니다. 응? 왕권의 신분입니다. 그때긴 그저도요 이미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나님 도장 찍어서 응? 그 길가당에서 어깨 펴고 내가 해도 입 맞았다 이렇게 되더니 이 죽으라 이러면 응? 그거 되겠어요? 그게 무장이 말씀 무장이 돼야 인격이 장성돼 인격이. 사람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인격이 문제예요. 인격. 사람 됨됨이가. 그 격식이 말이요. 이 짐승이냐 사람이냐 말이요. 얘는 송아지는 아니죠? 응? 배만 부르면 잠자? 돼지 새끼야? 사람은 인격이 있어요. 인격적인 사람. 아까 여기 17절 읽었지요? 그럼 20절 봅시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넷째 지금 소련의 열 뿔, 위성국가.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 빠져 없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주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이 소련의 계율은요 사람은 못 피해요. 다니엘만 피해. 스르바벨만 피하지. 다 바벨이요. 21절 내가 본적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이 뿔이 58년 3월 18일 훌처프의 계율 중치요. 이게 8째 왕인데 몇째 머리 속해서요? 7째 머리요. 소련의 정치가 두 가지입니다. 낙하망치로 타도 부수고 있는 것은 스탈린 정권이고, 58년 3월 18일 후처포는 폐가공존이다. 한수 떴다는 거죠. 예? 그렇게 세상에 다 따라가. 폐가공존은 그 가짜인데. 그 뱀이가 에덴에 와서, 하와야, 하와야, 선악과목 결코 안 죽고 그렇게 따라갔다고. 그게 알파거든? 그럼 지금도 그 마귀용이 공상당 속에 들어가서 후처포 속에 가서 폐가공존이다. 폐가공존. 그게 다 따라가. 우리는 그거는 협상이다. 숙물이다. 안 된다. 그래서 계속 해석받았다. 자, 계시록 9장대로 58년도 성황세계 나왔는데, 백마기 2차 승인은 며칠 날 남았어요? 19일 날. 이내자가 19일 날 받았어라. 10달 차야겠다고, 그 계시록 강의에 썼단 말이오. 응? 그래서, 붉은 말이 청황색으로 바뀌었는데, 청황색이 들통이 났어. 아, 거짓말 드러났다. 그걸 거 전하는 것이, 이 계시록 강의책을 전하는 이 속에, 붉은 말 정치야. 응? 천국에 대해서, 토요일 안식에 거짓됐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다고요. 자, 22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예수님 오소서 지극히 성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여러분, 성도지요? 악도는 아니지? 남 살릴 마음 있어요? 없어? 있어? 그래, 전도해요? 나 전도 못 봤는데. 아이고, 아, 모르는 사지 뭐. 하긴 합니까? 하루 몇 건씩? 한 건? 한 건도 안 해? 그럼 일주일에 몇 건? 아, 따져봐야 되겠어. 하루 서른 건 한다, 손들어. 서른 건, 나는 서른 건 한다. 아, 처음 되면 손들어야 되지. 내가 아는데. 서른 건. 만나, 계속 들어가잖아, 서른 건씩. 주일날 서른 건 90건 들어가고, 수요일날 또 90건, 또 금요일도 90건. 그렇게. 책임수사 책가방 안 봤어요? 밖에 있어. 있어. 계속 강의 담아놨어. 그 여러분 가방 몇 개야? 한 개도 없지? 아이고, 내 가방에 있지? 몇 개? 두 건? 두건 내놨어. 응? 좋게 말아타세요. 나중에 후회할 날 후회할. 이래 될줄 알았다면 나 죽기 전에 경건 생활 진심으로 하였을 것을. 자, 성도가 살판났습니다. 계속 짓밟혀 뜯어먹혔는데 수리밤에 돌아왔어요. 일어나 빛을 봐라. 일곱 명이면서요. 철자문서가 그게 휙 하니까 흑암이 물러나가. 휙 하니까 흑암이 뚫혀져. 그러게 사람들이 막 포위됐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누굴 찾아?
서른 밤에 어쩌다 어디 있냐 찾아와. 앞으로는 요 정문에 사람이 서 있어야 돼요. 사람 지나가면서 서른 밤에 어쩌다 어디 가면 여기입니다 알려줘야 돼요. 안내원이 요즘은 한 명도 없어. 필요 없지만은 때가 되면 멀리 온다고요. 예? 하나 거짓말 아니죠? 봐요. 신을 했다. 때가 되면 성도가 나를 얻는다. 따라와요. 때가 되면 성도가 세상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면 세상 나라가 누구 나라 돼? 성도 나라. 몇년 동안? 1000년 동안 땅에서. 그 다음 무궁색에 가는 거예요. 응?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 첫째 나라는 미국, 둘째는 영국, 셋째는 불란서, 넷째는 러시아, 북방. 응?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93년 반에 42달 동안 천하를 삼켜. 예? 하나님 먹겠어. 교회는 교회인데, 쭉쭉이 교인들. 목사는 목사인데, 가짜 목사들. 이거 어떻게 삶을 먹지도 못하고 짐승 밥 줘야 되지. 얘는 감자가 썩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줌마들, 감자가 썩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푹 담가서 녹말려서 수제비 끓이면 돼. 근데 고구마가 썩어서 고구마는 안 돼. 그건 돼지 줘야 돼. 알았어요? 고구마는 녹말 안 나와. 썩으면 못 먹어. 그 감자는 썩으면 맛있어. 그것도 몰랐지 또. 알았어요? 그 목사 썩으면 어떡해? 못 먹어. 갖다 버려야 돼. 그 집사 장로 썩으면 어떡해? 그것도 버려야 돼. 그럼 여기 썩을 거요? 변화될 거요? 그러면 딱한 바구 있어. 이물 먹고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되리라. 죄와 상관 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여러분, 세상에 태어났다가요, 하늘로 못 가면요, 잠자리보다도 잠자리. 잠자리는 물속에 살다가 나와서 날개 받고 날아다니다 죽어. 응? 잠자리 태어나서 제비 밥 돼. 그렇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할 거야, 태어나가지고? 그럼 공상과 밥될 거요? 응? 수정통지 가서 짐승에게 잡아먹혀? 그럼 하늘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니엘서 읽어보라 했어요. 예수님 땅에 계실 때 나는 천국 보고 가졌다. 이게 끝나면은 다니엘서를 구하라 했죠? 그 다니엘서 본 사람 누구야? 우리 맞아요? 확실하죠? 그 율법은 누가 줬어요? 모세가 맞죠? 그 율법은 모세가 받았는데 누구까지야? 세례요한까지. 그 천국은 누구부터? 예수로부터 어디까지? 딱 끝까지. 그딱 끝에서 나팔 불 때에 다시 언하라 했지요? 정통이잖아, 정통. 성경적으로 정통이다 이 말이요. 그왜 숫자가 작으냐? 작게 돼 있어. 작은 일에 나를 낳겠어. 많은 일에 나를 작은 나를 몇시 몇시 누구냐? 이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다. 응? 다림줄이 누구 손에 있더라? 그 수레바벨 소리. 수레바벨 한 사람이 두 사람이요. 근데 예표는요, 죽은 수레바벨 자꾸 일어나라 해, 귀찮게. 응? 이 목사 수레바벨 맞아. 근데 죽었어. 그것도 40년 넘었다니까요. 72년도 8월 7일 날. 응? 그렇게 모르면요, 헛수고, 헛다리 짚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평생, 응? 여러분, 내가 수도원 가니까요, 처녀들이 많더라고요. 그 공부해가지고, 전도사가 됐어. 그 전도사 나이가 90살이야, 지금. 80살. 이목구멍이 80살짜리 우리 나이 또래야. 응? 그 나이도 시집 안 가고, 이 모습 부활하고, 내 여자 부활하고, 울고 앉았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안타까워 애처로워서 부활시켜 줄까? 야? 성경 제대로 믿어야 되지. 응? 그래서요, 택한 사람은 뽑아와요. 안 택하면 보내버려. 그리고 문제는 선택의 문제요. 리브가 앞에서 계시가 두개 들었어. 응? 가짜, 진짜. 그 애새가 뭐요? 가짜요. 가짜가 먼저 튀어나와. 진짜는 하루속히 늦게 나왔어. 늦게 나와도 진짜야. 우리 수는 늦게 나왔어. 예표가 먼저 갔어. 맞아요? 그래서 천하를 삼키고 발로 알바 부서뜨릴 것이며 24절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국가가, 위성국가. 응?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날 날이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그게 공산당이 두 가지입니다. 낙가망치로 때를 부수는 공산당이 있고요. 거짓말을 하는 공산당이 거짓말. 이 나중에 작은 뿔은 거짓말, 계율 정치요. 그래서 또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새 뿔을 뽑아. 그래서 몽골, 중공, 북한은 새 뿔인데 소련이 뽑아먹고 소련이 하는 말이 우리는 평화공존이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그게 예수님 대적자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여러분 성도지요? 그 마귀가 괴롭힙니까?
환영합니까? 같이 살자고 어깨동무했어요? 대답도 못하냐? 성도라면 맞아요? 그 마귀가 괴롭혀요. 손잡고 춤추지. 그 마귀가 어디세요? 지구석에 다 마귀야. 식구들이 마귀라니까요. 귀신 들어가서요. 예? 그 말세 좋은 가정은 슬프다 아니에요. 예?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완전히 막 찌그러져가지고 빽빽빽 소리가 나. 그게 시련식이라 시련식이 다섯째 나팔. 응?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 찰 것이며 후산녀 반에 법을 바꾸어 마귀 성격의 법이지 십계명 버리라 성경 버리라. 성도는 그 여선에 붙임하되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지내리라. 이게 몇 3년 반이요? 3년 반이요? 후산년 반. 거기 가서 손 들어봐요. 그 내가 설교 잘했는가 봐. 그게 안갈것 같으네. 가서 한 사람도 없네. 그거 가지 마세요. 그거 가면 천년 지옥 가야 돼. 그 지옥 가는 길이 후산년 반 가는 길이요. 그 전산년 반 가면요. 하기 싫어도 왕이 돼야 돼. 그왕 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 왕 하기 싫은 사람. 왕을 하고 싶어? 안 줘도 하고 싶어? 하고 싶지? 그런데 예수님이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택해가지고 실현시켜서 공부시켜서 훈련시켜서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택한 사람은 왕권 안 받을 수가 없어. 알았어요? 그 딸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노릇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으니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못 끊는다.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십자가 사랑, 성령 인치심, 철장 건세 당할 적 없다. 그러나 26절에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지요. 여러분, 심판하면 뭐 가죠? 새시대. 김근주 교수가 오늘 아침에 신약성경, 아니 구약성경 예언서로 넘어가세요. 그 CBS 방송에서 교과서가 예언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지금 강의하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뭐냐? 심판과 회복. 그런데 핵심을 몰라가지고 세일도 모르고 동방에서 모르고 연대도 모르고 그저 무조건 이사 이장에 그저 칼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런 칼을 쳐서 낫을 만들고 창을 쳐서 봇을 만들고 이 나라 저 나라 전쟁 없이 이 땅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세실인데 회복인데 그 심판하고 그 작은 산 위에 높은 산이 세워진다. 야곱이 돌을 갖춘다. 그걸 분별 못해. 뭔지 산이 뭔지 도가 뭔지 십자가도가 뭔지 야곱의 도가 뭔지 세언약이 뭔지 세일이 뭔지 모르고 그냥 본문 그대로 앞으로 좋은 세상 온다는 거면 예, 무기 없는 세상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세실인데 심판하고 알고만 가는 곳인데 그 기도가 그냥 그거 갈줄 알아. 어? 심판도 안 받고 예, 이사야서에 잘려버려 못 갔는데 그런 이제 9장에서 다윗 왕국 온다 그랬고 응? 그다음 11장에 이세주 환상시 왔다. 그래서 사자굴에 사자가 풀을 먹는다. 독사굴에 손으로도 독사가 안겨 문다. 잘 알았어요. 그 회복이요. 천년신 에덴 동산이요. 그런데 거기 가려면은 무슨 법을 지키고 연대를 지키고 이삭의 연타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세일을 구하고 세일 상속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교회 선생을 세워놨으니 유치원 선생 같아. 모르는 사람은 야 교수님께 맞다 하지만요. 내가 볼 때는 철이 없어. 여러분도 그런 설교 들으면 이상하지요? 참 어리석다, 철이 없다. 예? 우리 그때 철이 들었어요. 왜? 40년 읽고 배우잖아. 예? 세상 지식은 없어도 성경 지식은 최고급이야. 아니, 고급 양식이요.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심판받았어요.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죄짐이 예수께 넘어갔어요. 정월 14일에. 무슨 죄를 짓는지 예수가 나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해져요. 그거는 법이 아니에요. 믿음이요, 믿음. 예?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요. 여러분 율법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 탈때뭐 가지고 타지? 기차표 요새 기차표 있어요? 없어? 있어? 그러면 대통령도 그 표를 가지고 되는가? 대선도 표 있어야 돼. 똑같아. 법과 평등이야. 응? 그러면 천주교나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교교나 무슨 교회든지
이 세일이 법이요. 세일을 고한 사람은 통과. 세일을 몰라서 안 고한 사람은 통과 안 된다. 그래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저 그런 건세를 빼앗기고, 여러분, 짐승들, 후산유 반감이 아마겟돈에서 계시록 16장에 짐승이 표방 사람들 산채로 불목까지 돼요. 건세없어요.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보세요. 다니엘 7장에 네 짐승, 네째 짐승 따라가면 끝까지 멸망한다.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열국의 건세가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받으리니 성민이 성도요. 그 13만 4천하고 종족 백성들이 천년신에 가서 왕권과 왕족으로 건세를 누린다고 성도 건세를. 응?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응? 예수가 영원한 안식을 줬어요. 모든 건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때 남은 사람은 무조건 예수께 복종해. 예수께 섬겨 영광을 돌려야 돼. 강제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7명이 와서 사람을 고쳐놔서 뒤집어 가지고 예? 새 사람이 아니고 변화성도야. 예수만 믿으면 새 사람 마음은 같이 몸은 안 가도 이번에 몸까지 왔어. 그거 복종해. 예? 여러분 몸이 지금 마음대로 못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자기 마음대로. 아니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야? 사돈 마음대로 해? 여러분 몸을 누가 마음대로 하냐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근데 세실은 아니야. 예수님 마음대로. 예? 예수님으로 통일돼. 예수님 마음으로 통일돼. 예? 그게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죄가 없으니까. 요즘 죄잘 짓지요? 죄가 뭡니까? 불법입니다. 법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못 지키죠? 죄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없애주려고 말씀을 새겨라. 읽고 들어라. 초막절에 싹 없애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 올해 무거 포도주 먹고 잔치를 하자. 사망을 없애주리라. 여러분, 분명히 거듭났죠?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탐심이 있죠? 그래서 매를 맞았지요? 그래도 안 돌아왔지요? 안 돌아왔잖아. 그래서 자기 마음의 길로 가잖아. 하나님이 쳤는데 돌아오라고 못 돌아가. 원죄가 있어서. 그래, 고집부려 가는 거야. 응? 마음대로 고집부려 가. 응? 그 조지 말고 자꾸 존단 말이야. 그것도 불법이거든. 조는 게 죄란 말이오. 응? 예? 가만히 앉아서 존다 또. 가만히 앉아서 죄 짓는다. 그 조는 게 죄요.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졸아요? 예? 난내설 봐도 졸는 거 봤어요? 네? 못 봤어요? 그럼 죄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 하나의 설교 시켜주고 좋지 않게 하는 거지. 그 여러분 왜 졸아요? 설교 듣지 말라케? 예수님 읽어 들었겠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법이 없이 살자, 법이 없이. 무법천지로. 그 말이 이에 끝인지라. 자, 모든 사람이 건세인자가 됐는데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의무적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 말이 이에 끝인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우리 받을 복을, 꿈을 꿨어요. 계시를 받아서, 우리 형님 다니엘이가. 내용을 모르겠단 말이요.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아, 은혜도 받고, 다니엘 그 기름도 받고, 선지자인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때가 안 됐으니까. 근데, 그 다니엘이 번민하는 그 혼빈이 여기서 풀렸어요. 어떻게 푸는데? 새길 말씀 새기면 하루에 죄악을 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를 없애는 방법이 쉬워요. 양식을 줘, 때를 따라서. 예를 읽어라. 들으라 할 때. 그, 주는 사람 못 듣지요? 그 불합격이요. 떨어져. 떨어져. 안 돼요. 그,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제발 졸지 마세요. 주는 사람 나오지 마세요. 나와도 안 됩니다. 예? 서운해? 그럼 안식을 지키세요. 예배를. 못 지키면 나오지 마세요. 나와도 안 됩니다. 왜? 말씀은 법입니다. 예? 그래서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다니엘은 이 묵시 보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예? 궁금이 많아. 뭔지 모르겠어.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아, 이거 비밀인데 내 동생들이 2600 후에 먹고 변하실 것이구나. 우리 형님이 지금 보좌 있는데 오늘도 잘한다. 내가 받은 거너 읽었지 들었지? 이제 이 본문대로 주님이 가면 복을 준다. 그래서 그때 고쳐가지고 올라가면은 형님이 기다려.
예, 동서도 맞느냐? 예, 수리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스킨십에 쓰기, 아, 반가워서 만나면 안아줘야 돼, 이렇게 안아요. 예? 여러분 손자 만나면 어떻게 할머니가? 안아주지. 왜요? 그 다른 이웃집 아들은 안 안아줘. 이게 내 손자 이렇게. 그 다른 형님이 이렇게 안아줘. 예수님도 우리 안아줘. 아, 안아주는 게 좋아요? 안 키는 게 좋아요? 난안 키는 게 좋더라. 그렇게 무슨 관계가 있어야 안아주고 안 키지. 그 김정리 만나면 안아줄 거예요? 이 비례물놈, 응? 이 도사 새끼.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영을 잡는 말씀, 북방군대, 모든 선지서가 북쪽에서 내려온다는 거요. 요엘시랑 20절에 북편군대가 온다. 정부는 동해바다로, 후구는 서해바다로, 상황,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난다. 하나님께서 북편군대 들어서고 없이 한다. 그런데 기독교는 손잡고 춤을 춘다. 뭐? 폐가 공존이다. 민족 복음화다. 세계 복음화다. 다원론이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해와가 뺨 따라가면서 다원론이야, 다원론. 그래서 하나님이 때려죽여버렸어. 해와가 뺨 따라갈 때, 나 죽으러 간다 했을까요? 아니야. 뱀이 말해 듣기 좋아. 영생한데 안 죽는데. 예? 그래서 따라가다 홀딱 죽었거든. 지금 소련이 그뱀 새끼인데, 예? 나는 폐가 공존이다. 58일, 3월 18일에 따라가잖아요. 다 따라가. 순복음도 이제 가자복음이 돼서 다 따라가. KNCC 두목이야. 응? 근데 알까 모를까? 저는 몰라요. 홍태경 목사가 일본 신사 참배할 때 우리 일본의 응? 예, 신사에게 잘하자 하는 것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저 국가의식이다. 힘센 나라가 시키게 해야 된다. 그 정도지. 하나님이 1계명, 2계명 잊어먹었어요. 그 말씀 없어요. 35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야 돼요. 응? 35장 여호와의 제단에 통해서 여호와의 동산에 가야 돼요.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호와의 동산에 오늘 모여 이뤄진 여호와의 제단에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요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만왕의 왕국이여 심판하던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들은 돌리리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요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에덴 동산 다시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된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화요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아름답고 영원한 녹색 그 영광 심은 데 거둘 것 같이 영원하리요 강한 역사 다리시여 우리들의 영과요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이루셨나이다. 모든 법은 모세에게 주셔서 기록하였고 모든 예언은 선지자들이 받았나이다. 이 일을 사람들이 감동 못하니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성경대로 69일에 기름 부음 받으러 와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나이다. 아버지가 받은 책, 이 심판의 책을 교회와 종들에게 주시면서 이 책들을 심판할 것이니 심판받지 말고 살아남으라고 예언을 읽어라, 들으라, 애굽땅 중앙에 세워서 40년 동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쪼록 떠는 마음으로 주님 필요한 말씀을 읽고 듣고 따라가서 힘들어도 죽기까지 시온산에 가야 되겠사오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에 따라 많은 사람이 시험을 받고 있나이다. 이겨야 되겠사오니 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3대 무장을 주시옵소서. 인내 믿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참고 견뎌서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알곡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단을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